최근 전주 지역 미세먼지의 상당량이 날림먼지에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주시가 도로위 날림먼지를 잡겠다며 먼지 흡입 차량을 도입했는데요. 이름이 폭풍 흡입 차량이라는데 조수영 기자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7.5톤 대형 트럭 두 대가 거북이 걸음으로 도로 위를 누빕니다. 전주시가 차량 한 대당 2억 5천만 원을 들여 도입한 청소 차량입니다. 도로 위 먼지를 시원하게 빨아들이는 진공 청소기 역할을 한다는 건데 일명 폭풍 흡입차로 불립니다. 전주에서 발생하는 날림 먼지의 47%는 도로 위에서 나오는데 먼지 흡입차는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마모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1시간 동안 운행된 이 흡입 차량에 모인 분진의 양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도로 위에 널린 모래뿐 아니라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가 뒤섞여 나옵니다. 1시간 동안 모인 분진의 양이 상당히 묵직한데요. 체중계에 달아보니 7kg이 찍힙니다. 흡입 차량은 시험 운행 중인데 이달 말부터는 대기 오염물 배출이 많은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합니다. 운영을 해보면서 성과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점진적으로 CNG 차량인 분진 흡입차로 교체해 나갈. 도내 다른 시군들도 먼지 흡입 차량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시민들은 폭풍 흡입이란 이름처럼 생활 속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